죽는 줄 알았어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비만 오면 잠깐 배까지 나와서 여기 소송거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게.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강 PD고요.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뒤에 보이는 네. 이제 언덕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 용벽이 2년 전에 무너질 것 같다. 여기 사시는 분이 화성시에 이 용벽이 분명히 무너진다. 이렇게 해갖고 안전조치를 좀 취해달랐던 현장인데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 용벽이 무너졌죠. 용벽이 무너지고 토사가 유출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죠. 쏟아져가지고? 네, 쏟아져서. 그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창고도 이제 무너지고 벽에 금도 가고 지금 현재도 이 상태를 보면 또 비가 오면 분명히 무너질 거거든요. 이런 토사 흘러내리고 용벽이 무너진 거를 그 토지주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건데 토지주는 주민이 불안에 떠는데도 나는 당장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어찌됐건 시에서 시민이 불안하면 그거를 조치를 하고 용벽을 쌓아주든지 뭐 안전하게 살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기사를 쓰게 된 겁니다. 아니 100만 시민 도시 그 화성시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죠? 네. 여기 언제 오신 거예요? 한 6년 돼갑니다 지금. 아. 네, 그때 당시에는 이 옹벽이 아니고 여기 야트막한 밭이 있었어요. 이사 온 지 한 3년도 안 돼서 이 공사를 하더라고요. 너무 높다 그러니까 한 0.5m를 내렸어요. 이런 걸 허가내는 게 어딨냐. 언젠간 무너집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듬해 무너진 거예요. 2년도 못 버티고. 8월 9일 날 아침에 비가 왔었거든요. 근데 뭐가 땅땅 6시쯤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나와봤어요. 갑자기 여기서 그냥 나란히 그냥 수소는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다 덮은 거죠. 이렇게 죽는 줄 알았어요. 주민이 문제 아닙니까, 먼저.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비만 오면. 잠깐 바깥에 나와서 이거 소송거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도 가끔 와요.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됐나 하고 와는데 뼈죽한 수가 없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공사비가 한 1억 5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이걸. 옹벽이 이제 22년 8월도 이제 무너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무너진 단을 다 걷어내고 그 사면에다 이제 임시적으로 좀 방수포를 씌웠거든요. 토지 소유자분 있잖아요. 그분께도 이제 수차례 공사를 하기 전에도 이제 연락을 했어요. 토지가 이제 붕괴가 됐으니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우니까 당장에 추진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봤죠. 관련 법에 따라서 뒤집행을 한 거죠. 저희가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방수포가 또 훼손이 돼가지고 방수포 보수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벽을 쌓고 토지주한테 나중에 그 예산을 돌려받으면 되지 않냐. 그게 불가능한 거. 안 그래도 저희가 토지주 측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관련 법에 따르면은 이제 보수보강 원상 복구죠. 그거는 토지 소유자가 하게끔 돼 있어요. 법에. 시설물 안전법이에요.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취약 시기별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기적으로 하면 뭐 상하반기 분기별로인가요? 보통 이제 뭐 해빙기 우기 이렇게 취약한 시기 있잖아요. 그때별로 전문가랑 이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점검을 저희가 실시할 거고요. 어떻게 더 진행되는지는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 이제 곧 여름이 오고 비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이거 빨리 화성시에서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그 노부부가 40년 직장 생활을 하시고 집을 짓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관련 법상에는 토지주가 이걸 원상복구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일단 하루빨리 이제 시민분이 불안함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시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